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핑계타랑 기타랑입니다. 오늘은 외생화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생화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혼합산업 연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수요 유도형과 가격 파급 효과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유도형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진 어떤 최종 수요가 있는데 부문 간 중간재 직 직간접적 어떤 거래 관계를 매개로 해가지고 각 부문의 총산출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비용 인상 투입 산출표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부가가치 수입품 환율 변동이 부문별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부문 변동이 다른 부문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뭐 이런 것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뭐 리드 엑셀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자, IDA1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입 산출표인데, 자, 시트1은 총거래표, 시트3는 어떤 국산거래표가 되겠는데, 자, LB는 뭐라 그랬죠? LB는 IDA2 고용표로 제가 이제 코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먼저 매트릭스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생화 모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코딩 같은 경우는 어떤 수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운송장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정 부분을 운송장비로 이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뭐 고용 유발효과, 뭐 가격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다룬 바가 있었죠. 그 결과가 이런 식의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모든 부분은 운송장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다.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문별로 어떤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엇이다 어떤 외생화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다? 수요 유도형과 이렇게 가격 파급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외생화 모형을 R을 통해서 도출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